I don't need to remind all of you how many people died from catastrophic climate conditions. 지진, 쓰나미, 폭염, 폭한 등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인간들의 환경 파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두를 인간이 조작했다면 세계 기후 조작의 실체, 그에 감춰진 놀라운 스토리가 시작된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몰아닥친 거대한 해저 지진. 규모 9.3에 달하는 강진과 해일이 동남아 일대를 강타하고 약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해였다. 그런데 영국 BBC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 근거로 인도양에 주둔한 미 해군 기지가 4천여 명의 군인들을 사전에 대피시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하프였다. 알래스카에 설치된 미국의 대규모 안테나 장치 하프. 과연 이 전자기파로 어떻게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것일까? 전 세계가 의혹의 눈으로 추궁하자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미국 정부. 문제의 장치는 무슨 수과학 연구소에 불과할 뿐 자연재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세간의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그런데 1983년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발생한 또 한 번의 거대한 지진 해일. 이에 뜻밖의 사실이 폭로된다. 안테나 장치의 창시자가 미군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의 기후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이어과트에 달하는 엄청난 고출력 실험을 감해 그로 인해 변화된 기상 패턴이 날씨를 조작해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무려 7만여 명이 사망한 당시 그 일대의 하늘이 보라색 오로라로 뒤덮이는 전조현상이 목격됐고, 2010년 1월 5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규모 7.0의 IT 대지진 역시 지진 발생 3시간 전 알래스카 상공에서 빛이 번쩍인 뒤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는 현상이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됐는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인간이 기후를 조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2017년 10월 A geostorm. 천둥, 번개, 토네이도, 폭설까지 인간이 기후를 조작하면서 벌어지는 지구의 대재앙을 그린 영화 지오스톰이 개봉한다. Thanks to a system of satellites, natural disasters have become a thing of the past. We can control our weather. 기후를 관리하는 인공위성이 전 세계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기후 조작 음모설을 연상시키는. This wasn't a malfunction. It was intentional. We have to shut the system down.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영화 속 인류의 모습은 머지않아 지구에 닥칠 엄청난 재난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